숨이 나는 줄을 만지면 쪽팔려서. 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한국인 절반을 졸지에 청각장애로 만들어버린 약 5초 분량의 유명한 음성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좌파와 우파만 서로 각각 다르게 들린다고 합니다. 랜덤 분포가 아니므로 좌파든 우파든 분명 어느 한쪽은 청각이 고장난 겁니다. 음원 상태도 깨끗해서 분별이 어려울 정도도 아닌데 왜 이런 기괴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한번 듣고도 단박에 받아쓰기가 가능하던데 이게 왜 법정까지 가서 논쟁을 벌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내려오시면 훈민정음을 빼서 파쇄기에 쑤셔놓고 기사대기를 왕복으로 갈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한글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괴한 음절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MBC가 촬영한 원본 영상의 음성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사장을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했습니다. 다소 잡음이 섞여 있지만 그러나 판독엔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양호합니다. 분석 1단계. 보컬 리무버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원 파일에서 배경 잡음을 깨끗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거 전과 제거 후의 음성 파일 비교입니다. 배경 잡음이 사라지자 음성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분석 2단계. 이 음성 파일을 케이크워크 프로그램으로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변조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음성 분석이란 노이즈가 섞인 미약한 신호에서 분석 원음을 추출해내는 작업입니다. 분석 과정에서 변조와 관련된 피치와 지속 시간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노이즈 제거와 미약 시그널 부스팅 작업만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의 음역대는 크게 중저음, 중고음으로 분류되지만 고감도 지향성 마이크로폰으로 집음하면 125Hz에서 6.3kHz 음역에 걸쳐 스펙트로그램이 골고루 분포됩니다. 발성자가 의도한 발음이지만 성대 특성으로 미약해진 구간의 이득을 보상하면 뭉개진 발음을 비교적 또렷하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음역은 중저음 대역이지만 요즘 방송 카메라 마이크로폰 집음 특성이 예민해서 고음 영역대의 낮은 신호도 집음이 잘 돼 있습니다. 케이크워크 프로그램으로 이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잡음이 제거된 음성 파일을 케이크워크에 입력했습니다. 중저음대 특성을 가진 윤석열의 음역대에서 미약하게 집음된 고음대 이득을 증폭해 보겠습니다. 고음대 게인을 높이자 윤석열이 의도했지만 성대 특성으로 미약하게 발생된 시그널이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분석된 음성 파일을 연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댓글에 받아쓰기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분별이 어려우시면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린이들의 청각 특성은 매우 예민하므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난리면으로 들리는 분이 계시면 이비인후과는 절대 가지 마시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감사합니다.